네, 그렇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비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삭감됐습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도 관광단지 진입도로 예산 71억 7,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말 본예산 심사에서도 경도 사업 주체인 미래에셋 측이 주변 경관 훼손과 과도한 돈벌이 논란을 불러온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수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신청 대상은 지역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 단체입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여수시 양성평등위원회를 거쳐 10개 이내 사업이 선정됩니다. 순천시는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540명으로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4월 21일부터 닷새 동안 환영 행사부터 폐회식까지 24개 종목별 경기장에 배치돼 종합 안내와 경기 운영 보조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순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식비 등 실비와 자원봉사자 유니폼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